2013년도 마감하시고 이제 2014년을 이제 우리가 새로 맞이하면서 혹시 저나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삶이 꼬이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좀 무언가 좀 확실한 게 있으면 좋겠는데 안개가 낀 것처럼 내 앞날이 모두 불확실하구나. 또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좀 빠르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일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옆에 있는 저런 사람들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들인데 저 악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이 잘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2014년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게 새롭게 좀 한번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한번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좀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근데 그게 평상시에는 잘 안 돼요. 언제 주로 이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 해가 바뀔 때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예. 11월쯤 돼서는 이게 일이 잘 안 돼요. 기다렸다가 내년 1월부터 해야지. 성경 읽는 것도 올해 뭐 이왕 망친 거 내년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잘 11월, 12월엔 일이 안 되는데 1월이 되고 특별히 1월 첫 주, 둘 주, 셋째 주 이렇게 될 때는 무언가 좀 한번 내가 새롭게 뭔가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 가정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고 직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뭔가 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기회가 사실 인생 80년 정도 사는 가운데 또 그리 많은 것도 아니에요. 매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revival, 부흥이에요. 다시 살리는 것, 되살리는 것.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개인 생활의 부흥, 가정의 부흥, 또 교회의 부흥, 국가의 부흥, 또 하나님의 왕국의 부흥을 꿈꾸면서 올해를 부흥하는 그런 그 한 해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부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박국 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사람의 이름이 있나? 하박국, 그렇죠? 성경에 가서 보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나옵니다. 무명의 대언자예요. 하박국은 여기 외에는 다른 데 나오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언제 살았는지 어느 땅에 살았는지 얼마만큼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여기 주어진 그 말씀을 따라서 연대를 추정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예레미야 대언자와 또 예레미야가 살던 때 좋은 왕으로 선정을 베풀었던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요시아 왕이 살던 그 시대 사람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박국의 이 대언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약 610년 전에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데 1차 침공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인 주전 610년경에 남왕국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한 그런 대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박국을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질문의 대언자다. 그래서 개인의 질문에 대한 것이 많은 그런 책은 욥기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과 그 다음에 교회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많은 것은 하박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박국 1장, 2장, 그 다음에 3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이라고 한 사람들이 사람이 가졌던 고통이 무엇이고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부흥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대언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부담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중한 부담, 영어로는 버든이에요. 버든은 무거운 짐이란 뜻입니다. 짐. 지금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지기에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가 전달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짐이 아니라 무겁고 부담이 되는 그런 짐이 돼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올바른 목사, 올바른 대언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이 백성이 듣기 원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은 그 목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인데 대부분의 경우 성경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은 사람의 귀에는 듣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기가 어려운 부담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의 말씀을 지금 봐오고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기가 너무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2절 말씀 가서 보니까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고 이 백성의 상태가 이렇게 악한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가 풍전등화같이 위태로운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저보고 기다리라고만 그러십니까?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백성 가운데 폭력이 넘쳐나고 하나님 제발 이런 것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3절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킨 것이 있나이다.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이 올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데 그에게 들려오는 것은 온통 학대 소리요, 핍박받는 소리요, 정의가 무시되는 소리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만 계속해서 들려오니 하박국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고통스럽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뭐냐?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판단의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나니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애호삼으로 부당한 판단이 나아가나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이 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느슨해지고 해이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전통을 따라서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교단과 교회와 목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일들이 넘치기 때문에 그 결과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가 집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 혼자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셔서 그 많은 돈과 재물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옆에 있는 그와 같은 이웃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판단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남한국 유다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의 우리 한국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이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청지기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의 공의가 집행이 되지 아니하고 과부와 고아와 억울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기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23장 3절 가서 보니까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가난하다고 해서 호의를 보이지 마라.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돌려줄 것이며 이게 판단의 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의 것이라 해도 그 짐승이 길을 잃었으면 찾아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 밑에 깔린 것을 보거든 그를 돕고 싶지 아니하여도 반드시 그와 함께 도울지니라.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 대한 재판을 굽게 하지 말지니라.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지도 말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그를 멸시해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거짓된 일로부터 내 자신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집행되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느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무줄 아시죠? 늘리고 싶은 대로 늘어나는 게 이게 고무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고무줄처럼 돼갖고 그냥 늘리고 싶은 대로 늘리고 줄이고 싶은 대로 줄이는 이와 같은 일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팽배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집행이 되지 않는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왜 일들이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그 내용이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보고 관심을 두며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누가 너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 곧 그 땅의 넓은 곳으로 진격하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소유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노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그들에게서 나오느니라. 갈대아 사람들이 바로 바빌론 왕국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놀라운 일을 하나 너희 가운데서 지금 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슨 일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그와 같은 환상 속에 지금 빠져 있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서 놀랄 일을 하나 하겠다. 무슨 일이에요? 저 이방에 있는 저 바빌론 왕국을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너희를 침략하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늘어지게 만들고 전통으로 그것을 눌러버리고 멸시하게 될 때 저 이방민족 여기 가서 보니까 모질고 성급한 그 민족을 내가 일으켜서 그 민족이 여기 유다 땅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훼파하게 하고 너희를 다 포로로 사로잡아가게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기도록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생기기 전에 대언자들을 보내고 보내시며 대언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지만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이 없어요.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의 의의를 주장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여기 하나님의 성전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희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와 같은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으키겠다. 저 멀리 북쪽에 있는 바벨론 민족이 이 땅을 침략해서 이 땅을 훼파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 대언자가 너무 놀라서 12절 13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심판하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지금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방 민족들을 사용해서 우리 유다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선민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죄라고 하는 건 보실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신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저 이방 민족 저 바빌론이라고 한 저런 민족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 바빌론 민족은 우리 유다 민족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악이 더 관영한 것 같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보다 더 사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지금 대원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데 어떻게 저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심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특히 여기 바빌론 왕국이 세워질 때 느부갓네살이라는 그런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납고 모질고 정말 우상 숭배하는 그 왕과 그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완전히 회파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마저 완전히 무너뜨려 재만 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틀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약 600만 명이 넘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김일성, 김정은, 지금 김정일 이 3부자를 지금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 사람의 눈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그 때문에 세상의 어떤 단편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 악한 일이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하박국 대원자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될 때 내가 하고 있는 거다. 내가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17절 가서 보면 대언자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바빌론 사람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을 망하게 하고 특별히 이 바빌론 민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리 하십니까? 요새 우리의 교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지금. 야, 저 교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느부갓네살 이후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본토로 보내는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상 숭배자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삶이 더 피폐하고 더 악한 일이 우리에게 자꾸 발생합니까? 왜 일이 자꾸 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경 이것들이 좀 흥황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득세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이 되지 않고 정의가 집행이 되지 않고 저 북한 땅에서 무고한 사람 지금 2500만 명이 그 60년 이상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대로 두고만 보실 겁니까? 그 당시 하박국이 가지고 있던 그 질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21세기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와 같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쏟아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의 내용이 하박국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2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73편하고 비슷해요. 73편에는 아삽이라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삽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시를 이렇게 적었어요.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인데 그런데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러냐?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인데 이상하게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의로운 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헉헉대고 그냥 이렇게 죽는데 부자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이 편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나이다. 7절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왜 이런 일이 저 사람들에게 생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못한 일, 악한 일, 피폐한 일, 어려운 일만이 생깁니까? 8절 그들은 부패한 자로서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들 대적하며 놓여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이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 이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는 사람들 가서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모든 일이 너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이 실족하게 됐어요.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16절, 17절에 내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아삽은 개인적인 그런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박국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 고통 가운데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1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왜 일이 이렇게 되는지 내가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는 그리고 내가 이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2장 1절 가서 보니까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서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이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있으리라 하였더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질문해도 하나님이 답을 안 하니까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벽에 거기다 조그만 망대를 하나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책망받을 때 하나님이 야, 너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 의문을 갖냐? 그 말이 되는 얘기냐? 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파수 보는 자리에 지금 서갖고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대목이 지금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과 불신은 다른 거예요. 의심과 불신은 다른 거. 의심,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의심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불신이 문제지 의심은 좋은 거예요. 의심은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선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될까? 이게 의심이거든요. 불신은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게 불신이고 지금 하박국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신 존재인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심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앉아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에 가서 파수 보는 자로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여기 파수 본다고 하는 거, 파수꾼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셔서 에스겔서를 읽어가서 보시면 뭐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보냈는데 내가 본 것을 올바로 이야기해야 된다. 파수꾼이 적이 침공하는지 침공하지 않는지 제대로 내려다보고 침공할 때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여기 성문 안에 사는 사람이 도망할 수가 있거든요.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하박국이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파수꾼이 돼서 예루살렘 성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고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또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고 나를 책망하시면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한번 여기 앉아서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걸터 앉아있는 그 내용이 2장 1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2장 2절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2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응답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응답이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 어떤 것이 응답이냐. 첫째, 2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두리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첫째 주신 말씀은 내가 본 환상 계시를 기록으로 남기라는 거예요. 이 대언자 하박국이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박국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대언자 하박국에게 이 기록의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내가 돌판에다 기록하라고 해서 하박국이 그걸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기록했기 때문에 26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하박국 대언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하려고. 다시 말씀드려서 하박국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을 읽는 자가 그것을 읽고는 도망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내가 도망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7년 환란기에 대한 것과 같은 심판의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내용의 말씀을 읽고 도망가야 되겠구나.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 되겠구나. 성경 말씀 안에 지옥에 관한 것과 같은 분명한 말씀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했을 때 성경의 여러 대언자들의 말씀들을 기록해 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지옥불 속을 도망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 도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대언자 하박국에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내게 준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해서 도망할 자들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3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선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오는 그것은 첫째로는 바빌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황폐하게 만드는 바빌론 침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박국 2장과 3장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앞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7년 환란기 주의 날의 그 엄중한 그런 그 심판 그 심판이 늦는 것 같아도 이 땅에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악인들이 잘 되고 사악한 자들이 잘 되고 믿는 자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한 그때가 반드시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박국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위로 높여졌어요. 자기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를 도구로 쓰고 있다. 내 주변에 악한 자들이 많지 않냐. 그들이 자기 생각에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생기고 권세가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곧바른 자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박국 대언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로다. 나중에 주의 날에 심판이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임한 그 이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그 시기가 되면 하나님만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편만하게 퍼져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하박국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너는 오직 내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내가 볼 때 악인들이 흥황하는 것 같고 사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걸 내가 지금 쥐고 있다. 뭐라고 했어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저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가 뭘 하는 것 같아도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오바마가 무슨 악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저 중국의 시진핑이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안에 지금 들려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전에서 통치하고 있으니까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떨지 몰라도 악할지 몰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 너희는 잠잠하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창세기 15장 6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되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주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여겨주시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내 아버지가 목사고 내 어머니가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십일조를 많이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이 교회가 좋은 교회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지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개개인이 받는 거지 아버지나 옆에 있는 누가 잘하거나 목사가 잘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는다. 누구든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 혼자 확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자기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아니면 여기 특히 학생들 어머니 아버지가 가자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끌려 나왔어요.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이 악하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고 공의가 집행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걸 손안에 들고 있으니까 너는 그 하나님 믿고 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유명한 말씀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인용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 하나에 의지해서 마르틴 루터라고 한 사람이 1517년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요한 웨슬리라고 한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에 깨져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국 전체를 살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올 한 해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 말씀 부여잡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남이 믿는 거 소용없어요. 내가 믿어야 돼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일이 꼬여도 잘 될 줄로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누가 믿어야 돼요? 저가 믿어야 되는 거야. 제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남이 믿는 거 소용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대언자에게 6절에서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내가 이 세상에 가서 선포해야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오고 있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매일매일 이렇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바삐 살다 보니까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점점 사악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게 될 때 우리가 휴거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세상은 갈수록 점점 악해지는구나 이해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에서 지금 완전히 이교도 국가로 변해가는 거 저게 저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임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휴거받는 그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31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 선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7장 30절 31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셔서 사람들의 악한 일들을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심판이 확실히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이후에 3장에 가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아 이게 내가 걱정해서 될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비록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계획 안에서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구나. 이걸 다 깨달은 다음에 3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시기온에서 맞춘 대언자 하박국의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거 제가 몰랐습니다. 심지어 저 사악한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이 유대인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 전 몰랐습니다. 이런 일.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게 해서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하나님 제가 이전에 몰랐습니다. 그 뭐라 그래?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내 생각과 너무나 달라서 제가 놀랐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두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성경 전체를 가서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 말씀이 딱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떨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가서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영이 가난해요. 가난해야 무언가를 원하지 않습니까? 영이 부유하면 원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채워지기 때문에. 근데 가난하고 통회하는 그런 영을 가진 자, 곧 내 말에 떠는 자를 내가 보살피겠다. 여러분, 201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돌이키자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 진노가 임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박국이 뭐라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냐.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십시오. 그거 하고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 민족들이 와서 우리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을 회파하는 그 시기,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살리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가서 보시면 revive라고 말이 나와요. revive,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악한 일들이 진행되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부흥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해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이, 하나님, 주의 일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타락했습니다. 목사들이 타락했습니다. 성경이 부실합니다. 전통대로 살려고 하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가져다가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걸 찾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부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일이 잘 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진노를 지금 보고도 대언자 하박국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국에 위협이 있어요. 일본에 위협이 있어요. 지금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까지 지금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진짜 못 박아놨거든요. 일본에 위협이 있어요. 러시아에 위협이 있어요. 저 위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저 북한에 지금 위협이 있어요. 이런 위협이 있는 가운데도 뭐가 부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올해 우리 가운데서 흥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일들이 부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의 부흥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부흥이 있어야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이 부흥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부흥해야 이 개개인이 모여있는 가정이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해 어떻게 돼요? 이 가정이 모여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들이 부흥해 어떻게 돼요? 이 교회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부흥하고, 이 민족이 부흥하고, 이 국가가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국가가 부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이제 좀 변해야 되겠다. 어떻게? 부흥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죽어있는 그 일들을 다시 되살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말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행실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 가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개인의 부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변하셔야 됩니다. 이런 개인들이 모여서 곳곳에 좋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부흥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일들이 부흥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나 자신이 먼저 부흥해야 되겠다. 어떤 일에서? 성경을 읽는 일에서 안 읽는 거 되돌려서 살려야 돼요.
기도 하나님께 제대로 하지 못하던 거 어떻게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되살려야 되는 겁니다. 경건서적을 읽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못하던 거 다시 되살려야 되는 거예요. 전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거 되살려서 전도할 수 있도록 부흥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성도들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이 생겨야 돼요. 마지막으로 헌금하는 것도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못해 하거나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도록 내가 헌금에도 부응이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말씀의 부응이 있고 이 말씀의 부응을 통해서 기도의 부응이 있고 개개인의 부응이 있고 가정의 부응이 있고 교회가 부응하고 궁극적으로 이 여호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통일돼서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죠. 예배서 3장 20절 말씀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능히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파워에 따라 이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능히 넘치도록 행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올해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의 부흥을 주십시오. 이 개인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주십시오. 킹제임스 성경의 부흥을 주십시오. 이 국가와 민족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